오늘의 3분 느바 소식 고고! NBA.com 선정 MVP 순위입니다. 1위 니콜라 요키치, 2위 야니스 아데토쿤보, 3위 제이슨 테이텀 순이네요. 케빈 듀란트는 브루클린 구단에게 정확히 피닉스로 트레이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멤피스 구단은 듀란트 영입을 위해 다수의 1라운드 픽을 준비했지만 자 모란트, 데스먼드 베인, 제런 잭슨 주니어를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철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뉴욕 구단도 듀란트 영입을 위해 뛰어들었었고 RJ 베럿, 오비 토핀, 그리고 여러 장의 드래프트 픽으로 딜을 하려고 했을 것이란 루머가 있습니다. 케빈 듀란트, 스테픈 커리, 자이언 윌리엄슨의 대체 선수로 앤서니 에드워즈, 디에런 팍스, 파스칼 시아캄이 선정되었군요. 그리고 주엘 엠비드, 자 모란트, 라우리 마카넨이 올스타전 주전 라인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번 올스타전, 슈퍼스타들이 대거 빠지면서 벌써부터 김이 새는 느낌이 드네요. 뉴욕 구단은 이번 여름 잭라빈 영입을 한 번 더 추진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유타 구단은 러셀 웨스트브룩이 유타에서 플레이하는 옵션도 열어둔 상태이며 웨스트브룩도 유타를 위해 뛸 생각은 있다고 하네요. 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안면 골절상을 당한 제일런 브라운이 최소 1주는 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수술이 필요하진 않다고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할 것이라고 하네요. 레이커스 구단은 이번 시즌까지는 디안젤로 러셀을 데리고 갈 것이라고 하며 연장 계약까지 제시할 수도 있을 거란 루머도 있습니다. 게리 페이튼 2세가 골스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골스, 포틀랜드, 디트로이트, 애틀랜타 이렇게 네 팀이 포함된 트레이드 딜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페이튼은 현재 코어 근육 부상으로 3개월 결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며 만약 트레이드가 무산될 경우 골스는 제임스 와이즈먼을, 디트로이트는 사디스 베이와 케빈 낙스를, 포틀랜드는 페이튼을 다시 돌려받게 되네요. 트레이드 딜이 성사될지 아니면 무산될지는 전적으로 골스 구단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또한 페이튼은 포틀랜드에서 뛰길 원하지 않았다는 루머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이번 올스타전 3점슛 콘테스트에는 데미안 릴라드, 타이리스 할리버튼, 앰퍼니 사이먼스, 그리고 버디 힐드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부상으로 결장 중인 미첼 로빈슨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레지 잭슨이 바이아웃할 경우 덴버가 1순위로 그를 노릴 것이란 루머가 있네요. 데니 그린이 휴스턴으로부터 방출된다면 보스턴, 클리블랜드, 레이커스가 그의 영입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군요. 타이론 루 감독은 정통 포인트 가드가 없는 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현재 상황이 그런 것이며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햄 토마스가 시카고전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로 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네요. 토마스는 즉시 트위터에 사과문을 올렸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느바 소식